불박차 정상적으로 잘 갑니다. 자, 신호에 따라서 좌회전했고요. 네, 쭉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. 중앙선이 이어져 있는데요. 중앙선이 이어져 있다가 중앙선 끊어졌는데 여기서 갑자기 들어오는 차. 이야, 저 차는 자, 여기서요. 저곳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네요. 신호도 없는 교차로에서 저차 깜빡이도 안 켜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튑니다. 이야. 피할 수 있나요? 저 차가 딱 틀어지는 순간부터 얼마 만에 사고 나나요? 한 1점 몇 초? 자, 여기에서 이때로부터 아, 한 1초나 2점, 1.2, 하여튼 1점 한 1, 2초 걸립니다. 여기에 대해서 상대측 보험사가 80대 20을 얘기합니다. 제가 상대차를 인지할 수 있었는데 못했다고 전방주시 태만이라고 합니다. 저는 그 차가 좌회전하는 거못 보고 너무나 순식간에 사고 났어요. 상대차는 제 차를 봤지만 자기가 먼저 좌회전이 가능할 거로 생각해서 쑥 들어왔다고 합니다. 아, 이거 깜빡이 켰어야지. 깜빡이었으면 내가 미리 빵빵 해주든지 뭐 양보를 하든지 했죠. 내가 교차로 막 들어가려는데 순간 좀 투표해 보겠습니다. 이게 8대입니까? 아니면은 100대 빵입니까? 투표 시작. 보여도 저렇게 갑자기 들어오면 어떻게 피해요? 보이는 순간 사고 나는 거죠. 아, 8대2라는 분이 한분 계시네요. 이분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? 신호도 없는 교차로에선 조심해야 된다고요? 그래서 80대22이 옳다고요?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. 80대22이 옳다라는 분이 2%, 98%는 100대 빵입니다. 저거는요. 상대가 깜빡이를 안 켰기 때문에, 깜빡이 켰으면 나도 대비할 수 있지만, 깜빡이 안 켰으니까, 저건 중앙선 없는 도로에서 가상의 중앙선을 갑자기 침범한 거라 다를 바 없죠. 쭉잘 가고 있는데, 그런데, 여기서 이렇게 가상의 중앙선을 갑자기 침범하면 방법이 있습니까? 방법 없죠. 따라서, 저도 여러분들의 98% 마찬가지로, 깜빡이 없이 갑작스런 좌회전은 갑작스런 가상의 중앙선 펑 넘은 거랑 똑같습니다. 100대 0이 되죠. 저럴 때 불박차가 도대체 뭘 잘못한 겁니까? 아, 일부 판사분들은 지금 아, 신호도 없는 교차로는 항상 조심해야 돼, 서행해야 돼. 그럼 서서 혹시 들어올지 모르니까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가나요? 지금 50분 중에 투표하신 분 중에 한 분이 80대 20이 옳다고 그랬는데요. 그런 판사가 있을 수도 있겠죠.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입니다.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.